아이고,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꽃다운 나이에 가신 분이라서 이러시면 굉장히 만족이 되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을 시작으로 대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일찌감치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이 대선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출발은 늦었지만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후발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최 전 원장은 오늘 오전에 서울시청을 찾아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오세훈을 배우겠다는 호석이었습니다. 오 시장님을 방문한 것은 뭐 시간이 조금 무리감은 있지만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신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도 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그 시의회의 구성이 저도 나아져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정말 잘 협의하시면서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인상적으로 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오 시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출발은 늦었지만 속도전. 정치선배 오세훈 시장 만난 최재형 전 원장입니다. 이현종 의원. 네. 일단 최 전 원장 측이 먼저 제안을 했고 오 시장이 수락을 했다는데 신입 당원으로서 인사차 방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제 당원이 된 것에 대한 이점들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뭐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지도나 이런 게 지금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일단 조기에 입당을 해서 당원으로서 일단 활동들에 대한 이점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오세훈 시장을 일단 맞는 것 같고 이에 호응이라 하듯이 오늘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원래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이 당원의 경선 주자들의 각 계파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적 들어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지금 본인이 왜냐하면 지금 돕겠다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 제안을 풀어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점도 있는 것이고 처음으로 아마 오세훈 시장한테 간 거는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단일 후보가 됐습니까? 결국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올라와서 당외 주자인 안철수 대표와 경선을 해서 결국 단일 후보가 됐잖아요. 야권 단일화가 됐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점들도 오히려 이제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처지가 보면 자신은 당에 있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당 밖에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언제 지금 당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내 후보와 당외 후보가 경선을 한다고 하면 거기 승리한 오세훈 시장에게 배울 점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뭔가 교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해석도 해봅니다. 구장차장, 네. 오 시장은 입당을 너무 잘하셨다. 이제 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아까 이 의원님이 언급하셨던 그대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전 드라마 보고 감동했다. 역시 고수시다. 그러니까 본인도 네. 뭐 어떤 단일화가 경선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치 신인 최재형의 롤 정치적 롤 모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본인의 얘기로 그 입으로 지금 육성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대선 남아 있는 일정이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당내 경선 통과 이후에 장외에 있는 유력 주자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 본선에서 이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이 세 차례 과정을 모두 승리로 이끈 가장 최근에 승리로 이끈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아 나도 당신이 걸어온 길을 한번 그 나도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보고 싶다. 당신 참 고수인데 이 고수의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이런 그 만남 자체에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다 변호사님, 네. 그럼 제가 만약에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최재형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을 했으니까.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본인이 1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 밖에 있는 네. 윤석열 전 총장과 단일화를 해서 본인이 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이런 걸 좀 배우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까?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직접은 모르지만 이제 법조계에서는 같이 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뭐 저희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이 두 분이 만나서 사실 그런 자세한 얘기를 나눴을 리는 절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없고 또 거의 처음 만나는 사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그런 속내를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떤 이미지화 하는 거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뭐 이걸 배우고 싶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예. 이제 사람들한테 동일시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근데 자강론 당내에서 사실 그 처음에는 여론조사 지지나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서울시장이 이번에 될 줄 예상을 못했던 그런 조금 낮은 데서 시작해서 자강론의 바람을 타고 이제 외부에 있는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해서도 예상 밖에 이제 오세훈 시장 되고 또 서울시장이 직접 되는 이런 모습의 이미지를 내가 갖고 오겠다, 선점하겠다. 그래서 나도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당에 입당하자마자 마의 5% 벽도 깨고 그리고 뭐 8월까지 두 자릿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성장하는 모습을 오세훈 시장이 먼저 걸어간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 이미지화 한 거고요. 그렇게 했지 저 두 분이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상상력 차원이었으니까요. 이 최재형 전 원장은 또 여소야대의 서울시장을 운영하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 이후에 협치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는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자기 주장을 설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때로는 설득하면서 협력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점을 오늘 오세훈 시장이 들어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도 여소야대잖아요.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이 협치를 바랬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정말 대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최 전 원장 속엔 이런 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사실 서울시 의회는 뭐 여소야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야당의 존재가 거의 없습니다. 예. 100여 명 되는 지금 서울시 의원 중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말 손 꼽을 정도로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사실은 뭐 거의 뭐 여당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인사 하나를 해도 지금 계속 사사건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 질문에 대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이제 만약에 내년 3구 대선에서 야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2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총선을 하려면. 그럼 2년 동안은 사실 이제 압도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여당 중심, 지금 현재 민주당 중심으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솔직히 협치예요. 많은 대통령들이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협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왜냐? 이 대통령 자에서는 결국은 5년 뒤에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되면 끊임없이 현 정권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저도 정권 교체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뭐 지금 이 야당 같은 경우도 그동안 끊임없이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잖아요. 예. 이제 그게 쌓여야 되는데 참 이게 제도적으로 보면 참 이게 방법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 내각제로 가야 된다 등등 이야기는 했지만 말은 참 협치가 쉬운데 이게 사실 이끌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또 이제 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재형 원장이 어떻게 이제 협력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했지만 예. 실제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력은 뭐 5선, 6선에서 저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원론적으로 협치를 그렇습니다. 강조했다. 김관학 교수님까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뭐 여기 계신 네 분과 더 밀착해서 관련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반가운 느낌도 좀 들고요. 제가 한번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김 교수님? 지도자는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자기 주장을 설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설득당하면서 협력해 이끌어 나가야 된다. 최현정 오늘 오 시장 만나고 난 이 메시지가 문 대통령 겨냥한 건 맞습니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 내용은 사실상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 협치를 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최 전 원장이 정무적 조언을 좀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갑자기 국민의힘당에 급속하게 입당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지금 전개를 하는 것이고, 지금 당원으로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여러 당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오세훈 시장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라는 것은 오세훈 모델을 자기 차용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것을 분명히 나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 방법을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을 만난 것이고, 또 여수야대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권력 의지를 명확하게 지금 강조한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정무적 조언을 아주 강하게 지금 먼저 나와 있는 윤석열 전 총장보다도 잘 지금 길은 닦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속도전도 잘하고 여러 정무적 판단으로 메시지 만나는 사람도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아,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 시장을 오늘 최 전 원장 만났고요. 최재형 전 원장의 첫 주말 행보는 부산에서 있었던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을 최 전 원장이 첫 데뷔 무대로 택한 건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원들에서 당원들과 함께 불만되는 가운데 부족부족 쓰레기를 뺏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부산 앞바다에서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저 부장총선 격침했던 그 대한민국 대전과 또 연관된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저렇게 부인과 함께 안보 얘기도 강조하면서 부산을 찾았다, 이도하 변호사님. 네. 이 구장차장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도하 변호사님께 하는 게 맞겠네요. 구장차장, 이 분위기, PK를 먼저 찾은 부인과 동행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PK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 같고요. 과거 어떻게 보면 이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이 보수 정권의 어떤 이 본산, 뭐 TK와 함께 이게 보수 정권의 본산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PK 민심을 얻어야 차기 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좀 이 전략적 요충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PK를 먼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내와 함께 동행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분히 이 장외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나는 이렇게 늘 아내와 함께 어떤 행보를 같이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아내와 함께 언론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 않느냐, 누군가는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아내와 동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좀 연상을 시키는, 그러니까 다목적 포석이 담겨 있는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부산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육성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어떤 무공이 이 부산 앞바다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부산과의 어떤 연고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정치 신인이지만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그 주말 부산 행보 하나로 이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노련한 정치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구장차장, 윤 전 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와 아직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지 꺼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꺼려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은 첫 행보로 나는 아내와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차별화의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 부산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그런데 부산의 김미애 의원과도 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입니다. 부산에 제가 오늘 내려온 첫째 이유는 사실은 김미애 의원님을 좀 뵙고 싶었는데 오래 안 계시고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내려왔고요. 저도 천사 같은 딸을 80일 무렵 입양해서 10년째 함께 지내고 있는 입양 엄마이기 때문에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감동 스토리 혹은 약자를 더 감싸겠다는 여러 메시지 이런 것도 좀 최재형 원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사실 김미애 의원은 그 국민의힘을 생각했을 때 이제 법조인들이 옛날에 많았다 이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법조인이 많진 않은데요. 현역 의원 중에 그 전형적인 엘리트 법조인들이 많다 그런 오해가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근데 김미애 의원 경우에는 좀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죠. 어렵게 커서 뭐 아마 이제 검정고시인가 쳐서 이제 사법시험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딸과 그 다음에 조카를 입양해서 싱글맘으로 살고 있다 이런 네.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스토리를 가진 그렇지만 공통점은 또 있죠. 입양 가족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 김미애 의원과 가장 이제 당원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처음 했다 이런 데 대해서 의미를 두고 싶을 거고요.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진해에서 출생을 했는데 현재는 창원시로 분류가 됐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출생 지역이 부친이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PK 지역에 연고가 있다 이런 부분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PK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보면 사실 대선 출마를 할 때 항상 가족들이 다 나와서 뭐 소개도 하고 가족들 그런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봉사활동을 할 때 항상 부인이랑 같이 했다고 해요. 예. 부인이랑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아마 이 경우에도 김미애 의원이 여성 의원이고 하니까 부인이랑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뭐 그 최재형 전 원장의 속도전 뭐 캠프가 꾸려졌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도 나올 텐데 저희가 그래서 한번 윤 전 총장 캠프와 비교를 해봤어요. 의원님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대선 캠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네. 여기 광화문 여의도 관료 출신 국민의힘 의원 출신 뭐 특징들이 좀 열거가 돼 있거든요. 포인트를 좀 어디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철저히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즉 여의도에서 그동안 정치 문법을 하면 일단 사무실을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 저 이제 거론되는 이 빌딩이 있습니다. 몇 가지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터가 좋다는 빌딩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일단 대선 캠프를 차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중진인 이제 상황실장이나 이런 분을 이제 둔다는 것들. 그다음에 기자들을 위해서 브리핑룸을 사실 만들어서 예. 이 기자들과 친화적인 분위기를 이제 조성한다는 것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이 국회, 지금 현재 이제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다 국회 출입 기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회 출입하다가 잠시 걸어와서 캠프에 가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이게 이 시내에 있으면요.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취재하기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보면 이 아무래도 이제 이 광화문 쪽에는 사무실 잘 안 차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고 가까이 만나야지만 이해도가 높아지고 예. 또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광화문에 지금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굉장히 좀 협소하다 그래요. 으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곧 아마 여의도 쪽에도 아마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저는 좀 자극받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윤 전 총장도 지금 최 원장의 저 움직임을 보면서 으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의도 친화적으로 확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지금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윤 전 총장도 지금에 있는 옛날에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원래 여기 안국포럼이라고 사무실이 있었는데 예. 여의도에 또 별도의 사무실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기자들 함께 있었는데 아마 이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이제 좀 더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들을 이제 합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 쪽으로 사무실을 좀 확장해서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윤 전 총장도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 분위기가요.